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요양앤갑부 진영점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경남기사입니다. 주식회사 쿱스토어 강남 대치점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 동부시입니다. 주식회사 GM네트워크스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광역시 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부산기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9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GS리테일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GS리테일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21세기 메디칼 주식회사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동원 F&B에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기사입니다. 사상 스마트 병원에서 환경 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9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광역시 사상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부산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